시켜. 그래, 그래. 아줌마 여기 족발 하나만 주세요. 예, 족발 나갑니다. 아, 아 맛있겠다. 막국수랑 같이 맛있게 됐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족발이 이거 너무 뼈만 있는 거 아니야? 저 이모 족발이 너무 뼈만 있는데요? 족발을 뼈맛으로 먹는 거지 대충 뭐라? 뭐라고요? 족발을 뼈맛으로 먹으라고요? 엄마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족발 내려놓으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족발의 살코기를 되찾아옵시다! 됐어!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진 족발 희망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뼈만 있는 족발을 어떻게 먹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뼈만 있을 줄 알았더라면 뼈다귀 해장도 시켰다 족발이 이래 됐습니까? 자 여러분 살이 없는 족발의 입장을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해봤어요? 족발은 오랜 시간 우리의 배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 와 몸보신 시켜줄게.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이 말에 소가 한약재와 팔팔 끓여 한방 족발을 만들어버리고 이리 와 덕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그렇습니다 냉채 족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족발. 족발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왜? 족발이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예. 이게 바로 살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서 손발이 오그라든 겁니다. 여러분 족발 시킬 때 보면 뭐 있습니까? 대중소 있습니다. 맞죠? 예. 대중소 있지요? 예. 그게 바로 대중소. 살을 달라고 대중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만 울고 다들 횃불을 놓게 됩시다. 족발 뼈로 뭐하노 저거 지금. 불을 붙입시다. 웃기고 놀이터 아주 아이고 참. 족발집 대표 이현정 씨는 은닉한 살코기를 사회에 환원하라. 환원하라. 내가 소리 질러도 나를 못 친다. 아이고 어머야.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의 족발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입니다. 아저씨가 뭐 어쩌기세? 여기 있는 간파! 42년 전통 앞에 사자 뗀다! 2년 전통으로 바뀌어! 여기 있는 할머니 회투시켜줘! 흰 머리 검은색으로! 명절 시켜줄까? 야! 고맙습니다. 좋으신 분이네. 의심이 좋아. 막국수 한번 먹어보자. 막국수. 그래. 아 맛있겠다. 달걀 어쨌어? 먹었어? 나 달걀 안 먹었어. 저 이모 저 막국수에 달걀이 없어요. 뭐 그런 걸 따지 쌌노. 그냥 물어. 뭐라고요? 막국수를 달걀 없이 먹으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수저 내려놓으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삶은 달걀을 되찾읍시다. 벌써?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삶은 달걀 지금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달걀 없는 막국수를 어떻게 먹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삶은 달걀을 안 줄 줄 알았더라면 찜질방 가서 사 먹었다.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아저씨 또 뭘 짧긴데? 여기 있는 족발의 효능 노화방지 위에 점 찍는다. 노화방 치료 받겨. 뒤에 다이어트 뒤에 있는 티 뗀다. 다이 족발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볼까. 아이고 알았다 내 삶은 달걀 줄게. 자 됐지? 고맙습니다. 다 먹었다. 가자. 가야지. 이모 계산이요. 이모 그리고 저 주차권 좀 주세요. 우리는 5만 원 이상 무야 준다. 뭐라고요? 밥을 먹었는데 주차권을 안 준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한번 붙잡고 다 같이